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니어 요가 진행하실 건데요. 무릎 위에 손등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편안한 시니어 요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명상부터 시작해서 앉은 자세, 스탠딩 자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실 때 제가 크리스탈 싱잉볼을 잠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위에 가볍게 손등 올려놓으시고요. 척추를 곧게 세워줍니다. 정수리는 천정으로 높게 끌어올리시고요. 눈을 편안하게 감습니다. 양쪽 어깨에 긴장감 내려놓으시고요.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쉽니다.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싱잉볼 연주해 드릴게요. 계속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머리를 맑게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더 깊게 마시고요. 코로 내쉽니다. 마시면서 눈을 고요히 뜨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손깍지 하겠습니다. 깍지 손 앞으로 손바닥이 정면인 상태로 회전하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길게 손바닥을 밀어내시고 손을 길게 팔꿈치 펴서 유지합니다. 그대로 지탱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양손 머리로 높이 끌어올립니다. 기지개 펴듯이 손바닥을 천정으로 높게 밀어올립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손바닥을 한번더 천정으로 밀어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그대로 정면 돌아옵니다. 양손 그대로 앞으로 가볍게 밀어내시고요. 깍지손 풀어줍니다. 양손 주먹을 가볍게 지시고요. 손목 돌리기 진행하실 거고요. 그대로 팔꿈치는 그대로 두시고 바깥으로 회전 손목 관절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손을 툭툭툭 손가락, 손목을 관절을 풀어줍니다. 툭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주먹을 지시고 팔이 네, 가슴 옆에 나란히 하시고 주먹은 어깨 쪽에 둡니다. 팔을 뒤로 밀어서 등 뒤쪽을 자극하실 건데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밀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손 앞으로 오셔서 손등이 정면인 상태로 주먹을 가볍게 쥡니다. 팔꿈치 살짝 끌어올려서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확장하여서 옆으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요. 내쉬면서 셋, 가슴을 열어줍니다. 후, 넷, 다섯, 마시고요. 코로 내쉬면서 여섯, 일곱, 가슴을 활짝 펼쳐줍니다.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양손 그대로 등 뒤로 보내셔서 등 뒤에서 손깍지 합니다. 그대로 측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깍지손 등 뒤에서 꽉 잡아주시고요. 양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동작 진행하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정면 제가 보실게요. 자, 이제는 깍지손 그대로 두시고 위로 쭉 끌어올려서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해서 가볼게요. 자, 깍지손을 조금 더 끌어올리신 다음 정수리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쪽,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을 툭 풀어서 옆으로. 이제는 손을 앞으로 모아서 팔을 뒤로 보내실 거예요. 자, 마심호흡에 앞으로,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로스 반대로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해볼게요. 하나, 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무릎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시고요. 척추 곧게 세워집니다. 이제는 목 관절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머리를 툭 떨고 놓습니다. 양쪽 어깨의 긴장감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목을 뒤로 회전합니다. 천천히 회전합니다. 왼쪽으로 회전하여서 하나. 마시면서 뒤로.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둘.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뒤로 회전합니다. 셋. 자, 앞에서 뒤로 마시면서 회전합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하나. 마시면서 왼쪽으로 회전하여서 돌아오시면서 내쉬고요. 둘. 마시면서 회전. 천천히 회전하여서 후, 셋. 돌아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이제는 기울기 자세 진행하실 건데요. 오른발 먼저 진행해 봅니다.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주시고, 왼발을 살짝 접어줍니다. 자, 힘드신 분은 발을 살짝 앞으로 오셔도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 깍지합니다. 손을 머리로 높이 끌어올리시고, 팔꿈치 살짝 접어서 편안하게 팔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내려가 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보시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요, 내쉬면서, 셋, 오른 발끝 당기면서 진행입니다. 넷,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돌아옵니다. 양손 그대로 옆으로 확장하여서 길게 펼쳐냅니다. 천천히 오른손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왼손은 수평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밀면서 발목까지 가셔서 그대로 기울여줍니다. 하나, 다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요. 내쉬면서 셋, 마시고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섯, 그대로 밀면서 돌아오셔서 양손 옆으로 확장. 자, 그대로 왼손을 엉덩이 옆 측면에다 두시고 손가락 열어줍니다. 그대로 오른손은 기업합니다. 그대로 오른발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왼쪽 무릎을 세워서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뻗어요. 후, 하나, 마시고요. 둘, 쭉 뻗어줍니다. 셋, 내쉬고요.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넷, 마지막 다섯, 쭉 뻗어냅니다. 그대로 홀딩하여서 손꼽 보시고요. 후,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발을 접어주시고, 이제는 왼발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발끝 당겨줍니다. 양손 가슴 앞에 손깍지하여서 머리로 가볍게 끌어올려서 팔을 조금 편안하게 하실게요. 자, 그대로 손깍지하여서 손바닥을 천장으로 한 상태에서 정수리 천장, 척추를 곧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요. 내쉬면서 셋, 마시고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섯, 그대로 돌아옵니다. 양손 풀어서 옆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대로 수평하시고, 왼손을 왼쪽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손은 수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다리를 손으로 쭉
발목까지 손을 밀어내시고 오른손 기업. 하나, 다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둘, 측면을 최대한 이완하실게요. 오른쪽 늑골에 집중합니다. 셋, 마시고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섯,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양손 수평 하시고요. 오른손 손가락 열어서 엉덩이 옆 측면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왼손은 기업. 천천히 왼쪽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손으로 바닥 밀면서 오른 무릎을 세워서 손 기업. 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어요.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손을 쭉 뻗어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섯, 그대로 지탱합니다. 기지개 펴듯이 쭉 밀어냅니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가볍게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오른발을 옆으로 확장하여서 양발을 넓게 합니다. 자, 조금 힘드신 분은 발을 앞으로 끌어오셔도 되세요. 자, 그대로 끌어오신 다음 천천히 양손 그대로 발끝을 당겨줍니다. 자, 오른손 그대로 앞에, 왼손은 뒤로 보냅니다. 상체 회전해서 왔다 갔다 손 확장하셔서 지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가 시원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양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허리를 쭉 펴서 정면 보실게요.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이제는 팔꿈치를 접어서 상체를 숙여주실 거고 등이 동그랗게 되지 않도록 허리를 펴줍니다. 정면 보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깊숙이 팔꿈치 접어서 내려갑니다. 하나,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후, 둘, 허리 뒤쪽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섯, 마시고요. 내쉬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옵니다. 손을 바닥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 몸을 옆으로 기우뚱해서 허리를 조금 더 풀어주실 건데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팔꿈치 살짝 접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되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천천히 손 풀어주시고요. 양발을 앞으로 툭툭툭 다리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양손 엉덩이 뒤에 손끝 안쪽, 손바닥을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하여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다리를 좀 편안하게 하시고 오른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립니다. 자, 비틀기 자세고요. 팔꿈치는 핀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바라봅니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리 풀어서 내려놓으시고 왼발을 살짝 끌어올려서 오른쪽 뒤꿈치 옆에 약간 편안한 위치에다 두시고요.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그대로 왼쪽 새끼손가락 바라봅니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리 풀어서 나란히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손발을 툭툭툭 풀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툭툭툭 손발을 툭툭 털어주세요. 툭툭툭 지그재그로 툭툭 손가락, 발가락, 발, 무릎 다 털어줍니다. 툭툭툭툭툭 조금 시원하시죠? 툭툭툭툭 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양발을 모아 오셔서 발바닥을 서로 붙여줍니다. 발바닥 합족하여서 나비 자세의 골반을 열어주실 건데요. 빠타코나 아사나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 발 앞에 손깍지 합니다. 척추를 곧게 세워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엉덩이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반대쪽 엉덩이 들썩,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이제는 무릎을 위아래로 가볍게 살랑살랑하여서 고관절을 조금 더 풀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손 풀어주시고요. 양손 엉덩이 뒤쪽으로 가볍게 가지고 가시고, 양발을 가볍게 매트 끝자락에 이렇게 두시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자, 그대로 또 허리를 풀어주실 건데요. 어깨 열어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양무릎을 내려놓습니다. 돌아오셨다가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돌아오셔서 양무릎을 모아주시고요. 그대로 손을 바닥 짚고 바닥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중앙으로 오셔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 어깨 넓이 정도 편안하게 자세를 취해 줍니다. 양손 허리를 꽉 잡으시고요. 자, 이제 엉덩이를 옆으로 밀어서 허리를 풀어 주실 건데요. 마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오른쪽으로 하나 쭉 밀어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게 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이제는 골반으로 원을 그리실 건데요. 오른쪽으로 밀어내셨다가 왼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하나, 천천히 허리를 유연하게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으로 다섯 바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엉덩이를 돌려서 회전하는 동작인데요. 팔자를 그릴 거예요. 정팔자를 그리시고 또 이제는 반대쪽으로 또 팔자를 그릴 건데요. 골반을 오른쪽 측면 45도로 밀어냅니다. 자, 왼쪽으로 밀어서 원을 그리면서 하나, 또 돌려서 둘, 돌려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을 크게 누릅니다. 아홉, 열. 자, 이제는 반대쪽으로, 반대쪽 측면 45도에서 앞으로 하나, 둘, 원을 그리면서 셋, 팔자를 그리시면 되세요. 넷, 다섯, 원을 크게 그리세요.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양손
그대로 가슴 앞에서 손깍지 하시고 손바닥을 앞으로 최대한 밀어냅니다. 등을 쭉 펴주시고요. 손을 앞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회전. 손바닥이 오른쪽 벽면을 향합니다.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여덟, 아홉, 마시고요. 열, 돌아옵니다. 양손 이제는 머리로 쭉 끌어올립니다. 손바닥을 천정을 한번더 기시개 펴듯이 쭉쭉쭉 끌어올리셨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시고 내쉬면서 열, 돌아옵니다. 양손 풀어서 그대로 허리를 잡아줍니다. 자, 이제는 양발을 살짝만 모으셔서 이제는 까치발 할 건데요. 뒤꿈치를 살짝 끌어올려서 다리에 근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시고 다리의 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까치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요. 발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자, 손과 발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실 건데요. 제가 동작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발 차서 다리를 뒤로 밀어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로 끌어오시고, 팔꿈치는 뒤로 밀어내시면 되세요. 자, 20회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양손 엉덩이 옆에 두시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리를 조금 더 풀어 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왼발을 살짝 두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양발 살짝 모아주시고 그대로 활짝 열어서 심호흡합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후. 마시고요. 숨을 채워주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요. 내쉽니다. 후. 자, 그대로 손, 허리 잡으시고요. 자리에 앉아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풀어주는 요가고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볍게 가볍게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앞에 손 합장하시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